왕십리로 나란 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이죠.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나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다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좀 찾아드리고, 고민이 없고 그냥 즐거운 일이라면은 같이 웃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알리송님의 사연이에요. 비타르 침디, 제가 모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니 침디가 딱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침디는 지금만큼 월클은 아니었지만 저는 예전부터 침착맨 핫스톤 방송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말년입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외치고 탔던 것 같습니다. 들렸을지 모를 제 혼잣말에 당시 침디는 저 사람이 인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는데요. 침디 같은 유명인들은 팬들이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편하신지 궁금해졌습니다. 1번, 알아봐도 모른 척한다. 2번, 알아봤으면 인사를 한다. 3번,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받는다. 사인도 받는다. 궁금하니까 알려줘잉. 그럼 비타우스 비타루 침디. 제일 끔찍한 거는 방금 하셨던 행동이에요. 그 알고 계시네요. 저 사람이 인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려. 어설프게 들릴랑 말랑하게 하면은 제일 입장 그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있어요. 길 가다가 일부러 들으라는 식인 것 같은데 아닌 식인 것 같으면서 이래. 이말년이다 이래요. 그래서 지나가. 어떻게 뭐 나한테 뭐 물어본 건 아니니까. 지나가면은 자기들끼리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니 뭐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말년이다. 아 예, 제가 바로 이말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인사를 하고 싶으면 인사를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안 들리게 할 거면 안 들리게 하고, 들리게 할 거면 들리게 하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뭐 사진 찍고 사인 받는 거는, 사진은 괜찮은데 사인은 서서 좀 오래 걸려가지고 사진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찍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방송국이면은 어디 방송국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본인도 당황스러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 하지만 오늘 왕날편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즐겁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저도 인사를 하면 되겠지요? 자, 다음 겨드랑이 색소 침착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삼 침디. 뇌파대 초음파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느 영화의 예고편을 보게 됐는데 마블의 모비우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음파를 쓰는 게 아니게 쌉싸리와용? 보자마자 뇌파대 초음파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뇌파대 초음파라 함은 저랑 조우민 작가님이 같이 이제 집필해가지고 만든 시나리오인데, 영화 시나리오인데, 침투부에서 영화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라 잠깐 멈춰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목마저 모비어스? 털모자를 쓰셨어요. 모비어스? 이거 침디와 주펄림을 저격한 게 틀림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뇌파대 초음파 본편 제작을 마무리하여 빠른 개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뇌파대 초음파 절대 못 잃어. 모비우스가 음파 사용 능력이 있는데 박쥐에게서 어떻게 뭐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쓰나 봐요. 모비오스. 모비오스. 그래서 말하고 싶으신 게, 뇌파대 초음파를 빨리 개봉을 해서 따라한 게 아니다, 오해를 이제 좀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잘 참고했습니다. 이게 마블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가 들어올 줄 몰랐는데, 하지만 뭐 이런 부분도 영화 제작 과정의 일부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마블하고 전면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요. 7월 말에 개봉이면 한 7월 한 20일부터는 슛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찍고 편집하고 하면은 한 이틀 되니까 22일쯤? 못해도 7월 20일부터는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면전으로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모르겠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 요상한 행동 때문에 사연 남깁니다.
저는 영상을 볼 때 스킵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재밌는 영상, 영화도 심지어 어른들만 볼 수 있는 동영상까지 어김없이 스킵하며 봅니다. 그래서인지 내용을 놓쳐서 나중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대사가 조금만 길어지면 너무 답답해서 머릿속에 온통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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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으로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로 방장님의 생방송을 100%로 즐기지 못하다 보니 다시 보기로 스킵을 하며 즐깁니다. 이렇게 스킵을 사랑하는 저, 비정상인가요? 극한의 스킵충인 저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침디 도와줘잉.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킵하는 거 버릇돼가지고 스킵 안 하면 못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스킵충의 어떤 좀 바리에이션의 하나인데 빠른 배속충, 빠른 배속충도 있어. 스킵을 하기에는 왠지 내가 스킵했을 때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찜찜해. 그래서 약간 꼼꼼한 성격인데 성질은 급해. 그런 사람들은 빠른 배속충, 두 배속이나 막 1.5배속으로. 그래서 자막이 달려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빠른 배속충은. 왜냐하면 말소리가 빠르르르르르르르르 하니까 자막으로 탁탁탁 나와주는 걸 좋아해요, 빠른 배속충. 그리고 스킵충은 저도 스킵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대충 보고 들어가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득하게 뭘 못 봐. 모르겠당님 사연에도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영화를 안 보는 것 같아. 그 다른 얘기지만, 스킵하고 다른 얘기지만,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있죠. 내가 영화나 드라마 템포에 맞춰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제작자가 원하는 의도가 있고 그 흐름이 있잖아. 맞춰줘야 돼 내가, 그쪽 템포에. 근데 만화책은 내 템포에 맞춰서 읽으면 돼. 내가 보다가 그냥 하다가 좀 느리게 보고 좀 다시 보고 싶고 이러면 다시 볼 수 있어. 그래서 모르겠당님은 만화책을 보세요. 이런 스타일은 왜냐하면 스킵해서 보고, 아, 아닌 것 같으면 뒤로 돌려서 좀 보고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영화관이나 드라마, TV에서 방영해주는 드라마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만화책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웹툰 사랑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도 뭐 인터넷 서비스로 보면은 IPTV나 이런 걸로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레오 메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안고. 저는 잠이 많은 고시생입니다. 잠은 부족하지만 공부는 해야 하기에 제 자신과의 오랜 협상을 거쳐서 하루 수면 시간을 8시간 자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잉. 며칠 전 알람에 깬 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침대에 걸작 언럭키 기생충 자문행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잠을 빌려 잠을 줄이면 이자를 자는 걸로 갚아야 된다? 그렇다면 잠을 빌리지 않고 적금을 드는 건 어떨까? 잠적금을 들면 이자가 쌓여 나중에 잠을 적게 자도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어르신들도 이런 방식으로 잠을 저축해서 적게 주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묘한 배신감과 충격이 가시기 전에 저는 적금을 한 손에 들고 그 자리에서 5시간을 더 내리잤습니다. 저의 이 잠테크 공부법에 대해 설계자 침디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스피어스! 제 자문행 2편 시나리오였는데 어떻게 제 뇌를 왔다 갔다 하셨나요? 어떻게 맞추셨죠? 잠을 저축하는 개념. 처음에는 이제 대출하는 개념이었는데 2편은 저축하는 개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잠이 줄어들잖아. 잠을 막 한 4시간, 5시간 주무시잖아. 그거를 젊었을 때 적금을 많이 들어놨다. 근데 레오 메시님은 잠 대출을 한창 해야 될 고시생인데 지금 적금을 한다?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5시간 더 내리잤다는 거에서 13시간 잤다는 거죠. 평소에 8시간 자는데.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잖아. 그쵸? 근데 13시간 자면 생활이 11시간이야. 미친놈입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8시간 자는 거 좋아. 근데 좀 너무 충분히 자는 느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7시간 주무세요. 옛날에 이런 말 있었죠.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자세로 옛 어르신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사당오락 정신으로. 7시간이면은 넉넉하게 들인 거야. 왜냐하면 너무 적게 자면 집중도 안 되고 멍하거든. 7시간 자고 7당 8락으로 생각해가지고 하세요. 아셨죠? 다음 사연, 양말님의 사연입니다.
안침. 저는 24살 평범한 여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집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랑 유튜브 노래방이랑 연결해서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우당탕탕 달려오셔서 나와라 불러라! 아빠 네 노래 듣는 게 삶의 낙이야! 라고 하시고 그럼 저는 또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가족들이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조용! 지금 감정 잡고 있잖아! 라고 하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실수를 하거나 웃으면 다시! 라고 말하시며 저를 혹독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께서는 제 노래를 녹음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직장 동료분들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들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 회사에서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시는데 제 그 공용 스피커에 제 노래를 반복으로 틀어놓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장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도 제 노래를 계속 틀었다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저는 앞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 앞으로는 그냥 부르지 말고 잘 불러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체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그런 제 고민은 두 살 터울 여동생이 제가 노래를 부르면 방해를 합니다.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되면 전화를 걸어 유튜브 MR이 꺼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놀부 같은 동생 때문에 감정이입도 잘 안되고 고음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동생 기강을 시계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민은 네 줄이고 앞에 이게 서론이 엄청 기네요. 근데 서론이 그 본론 같아. 노래 연습을 했는데 동생이 자꾸 끈다.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앞에가 충격적이야. 이게 아버지가 틀, 막 맘대로 이렇게 틀을 수 있다는 거가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뭐 부사장님 아니야? 좀 그런 느낌이죠. 아버지께 잘 말씀을 드려야죠. 아, 나는 그 내 노래가 나오는 거 괜찮다. 근데 다른 사람은 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학예회 같은 거다. 그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아니까 내가 강남 스타일을 쳐도 재밌어 하면서 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학예회 영상은 가족 관계자만 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아, 고민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냥 패스야? 아, 만족스러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더 잘 불러야겠다. 이건가요? 나는 아버지를 설득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노래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방해한다.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근본적인 거를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노래 연습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접근을 했지. 아무튼 노래하는 게 뭐 노래 실력 때문에 부끄러운 거라면은 노래방을 가시는 게 제일 본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집에서 하면은 이 어떤 울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죠. 지원이 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코인 노래방 하루에 만 원어치씩 쓰세요. 아버지께서 사장님 같으니까 용돈을 좀 달라고 하세요. 노래 단련비 명목으로.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내면 되잖아요. 코인 노래방 하루에 만 원씩 해. 만 원이면 한 20곡 해. 아니 30곡. 30곡 40곡 하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저도 재미 붙여가지고 한 몇 번 갔었는데 요즘에 좀 안 하게 되네요. 레파토리가 다 떨어져서 그런가 봐. 아는 노래를 다 불러버렸어. 자, 다음 사연. 날로 먹는 침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침디? 겨울방학을 맞아 설렁설렁 알바하며 놀고 있는 대학생 한국인입니다. 평소에 왕날편을 들으면서 침청자분들의 기가 막힌 사연이나 진지한 사연들을 솔로몬의 지혜 마냥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 고민을 왕날편에 보내서 침디가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적으려고 하는데 사연을 생애 처음 쓰는지라 어떤 사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한 시간 넘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연에 당첨되는 방법은 뭘까라는 생각에 굴레에 빠져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베텐을 비롯하여 왕날편까지 라디오를 많이 경험해본 침디가 왕날편 사연이 당첨되려면 어떤 사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왕날편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연을 읽으셨기에 사연에 당첨되는 방법, 꿀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라 믿기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꼭꼭꼭 알려줘잉.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침디. 덜렁덜렁.
그리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코로나도 유행이니 몸 조심하세요. 이때 당시 이제 사연 쓸 때가 2월 17일, 12일 요쯤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막 창궐하진 않았어. 우리나라에 이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막 퍼지고 있을 때였어. 자,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왕날편 사연을 되게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많이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저는 왕날편 시작할 때 그 문서 파일을 그때 엽니다. 미리 읽어보지 않아요. 그때 읽어봐. 그때 딱 켜. 딱 아침에 왕날편 해야지 하면은 출근해서 그 다운로드를 해서 그 침수자님이 추려놓은 거 그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때 켜. 근데 왜 요즘에 왕날편이 없냐? 딱 맞춰서 오니까. 요즘에 차 타고 와가지고 딱 맞춰서 오니까 문서 열고 이거 바탕화면 그 팬아트도 바꿔야 하잖아요. 팬아트도 바꿔야 되고 그 시간이 10분 정도 필요한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다운받아서 할 수 있었고요. 자, 채팅창에는 이게 핑계냐, 뭐 팬아트 3일째 똑같은데, 그렇구나, 핑계 겁나 신기하네, 귀찮아서 안 했다는 말, 와 놀랍다, 충격적인 진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 진정한 사나이 고나우님의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고민이 있어 프로급 상담가이신 침디에게 사연을 보내보아용. 올해 24신 저에게 국밥 같은 누나 두 명이 있습니다. 제 고민은 이 누나들이 한 입만 충이라는 겁니다. 뭐 먹을 때마다 한 입만 하면서 한 입씩 뺏어 먹냐고요? 아니요. 그 한 입만이 아니라 저희 누나들은 모든 음식을 딱 한 입씩만 남깁니다. 애매하게 깍두기 두 조각 남으면 김치통, 한 주먹 남은 채 구석에서 잊혀진 시리얼, 각각 한 조각씩 남은 어제 시킨 치킨 및 피자. 제일 화나는 건 김 빠진 콜라를 한 모금만 남겨둔 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듣기로는 김 빠진 콜라를 싱크대에 흩뿌려버리는 애 같은 어린도 있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의도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건 일부러 킹받기에 남겨둔 것 같아 더욱 킹받습니다. 스트레스와 두피열은 탈모를 유발한다죠. 아무튼 침디, 이 누나들이 시집가기 전에 버릇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방법을 알려줘잉. 그럼 이만 유비타우스. 자, 이런 사연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죠? 이거 조금씩 조금씩 남기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갖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 시리얼 한 주먹 그런 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나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막상 딱 한 주먹 그렇게 남게 되는 거 보면 먹기 싫어.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아, 시리얼이나 먹어볼까 했는데 한 주먹 있어. 아, 좀 애매한데? 어차피 그 정도 먹을 거였는데 왠지 그거 이거 딱 요만큼 나오면 왠지 먹기 싫어. 그래서 안 먹어. 그래서 그냥 넣어놔. 그럼 딴 사람이 먹겠지. 버리긴 아까우니까 딴 사람이 먹겠지. 넣어놔. 또 봐. 다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근데 또 먹기 좀 애매해. 다른 사람이 먹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물건 못 버리는 성격.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게 많이 나와. 저는 특히 이제 냉장고에 콜라 먹은 게 3분의 1 남은 거, 페트병에 3분의 1 정도 남은 게 냉장고에 한 2주째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쵸? 냉장고에 방치돼.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내가 넣어놨을 때 탄산 빠져나가지 말라고 꽉 잠가놨기 때문에 열면은 칙 하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산은 빠져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근데 아까워. 한 2주 뒤에 한번 먹어봐. 그럼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다 싱크대에 부어버립니다. 이상하게 괜찮은데 붓게 돼. 왜냐하면 그 2주 지난 시기쯤에 뭐가 오냐면은 새로운 콜라가 오기 때문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어. 그러면 그 콜라는 2주 동안 기다린 채로 있다가 버려지는 거야.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냉장고에 그렇게 버릴만한 음료수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못 버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새 콜라 오면은 그거 먹지. 왜냐면 새 콜라 오면 그것도 다 안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새 콜라랑 헝 콜라랑 같이 있으면은 헝 콜라 헷갈려서 헝 콜라 먹을까봐 버리게 되는 것도 있어. 그럼 이제 바로 싱크대에 흩뿌려버리죠.
자, 이거 버릇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 좀 버리는 게 아까운 누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들한테 꼭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 돼. 평소에 버릴 거 찾아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런 거 훈련시켜야 돼. 버려라. 그리고 밥 먹을 때 반찬 같은 거 하나 남잖아. 누구 지정해서 이거 먹어. 누가 첫째 누나 이거 먹어. 만두 하나 남은 거 다 지정해서 먹여야 돼. 훈련시켜. 그리고 막 뭐 시리얼 남았으면 자 오늘 둘째 누나가 이거 오늘 시리얼 먹는 날이야. 자 이거 그릇 갖고 와. 그래서 다 부어.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 난 딴 거 먹을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사연 유비의 보드라운 귓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부터 여자친구에게 금융 관련 회사에서 체납된 금액이 있다며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와 메시지가 몇 차례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자친구가 들려준 얘기를 토대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니었고 채권도 알만한 금융회사의 것이었는데 알고보니 사촌언니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데 제 여자친구의 휴대폰 명의로 대출 같은 것을 받았고 그 빚이 180만원가량 남아있다며 그것도 여자친구가 사촌언니한테 캐물으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촌언니에게 다른 빚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사촌언니는 부모님께 따로 이야기는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고 매월 30만원씩 빚을 갚는 걸로 당장을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제가 제 3자이긴 하지만 이 사촌언니가 이미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빚에 허덕이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다가 일만 더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예감이 듭니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언니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얼굴 마주하기 껄끄러워질 걸 생각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24살이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나이가 아닌데 마숙과 같은 해안을 지닌 짐들이라면 허도로 돌아가기 전 조조가 조인에게 남긴 비단주머니와 같은 대책을 내어주실 거라고 믿고 고민 남깁니다. 그럼 비타찬 휴대폰 명의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다른 사람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휴테크 범죄 요즘 흔함. 비슷한 경험인데 혼나더라도 빨리 얘기하고 끝내요. 인증번호 주고 해서? 휴대폰을 그 사촌 언니 통해가지고 만들었고 대리점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진작에 이런 범죄가 벌어져야지. 막 자기가 거래했던 고객들 한 1,000명 다 소액 대출을 받아가지고 날라. 그런 게 한 번쯤 있을 법 하잖아. 근데 없잖아 그런 건. 아 가끔 나와요? 아 그래? 아 그런 범죄가 있군요. 제가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몰랐군요. 그것도 좀 문제다. 그쵸? 휴대폰을 만들어가지고 정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대출이 돼버리는 게. 그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촌언니한테 잘 말을 해서 부모님께 말하라고 하는 게 제일 이쁜 그림이긴 하지만 저는 정 사촌언니가 사고가 터지는 게 좀 싫으면은 사촌언니한테 얘기를 좀 해가지고 주변 어른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좀 해라. 금액이나 뭐 이런 거 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촌언니가 사고를 계속 점점 모아가지고 키운 다음에 사고를 크게 터뜨릴 것 같아서 그게 집안의 여파가 될까봐 우려되는 거라면 어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뭘 좀 잡든가 해야지. 그쵸? 사촌 언니를 생각해서 할 거면 좀 자기가 좀 수고롭지만 신경도 막 쓰이고 하겠지만 한다면은 사촌 언니한테 얘기를 좀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보면서 지속적으로 자수하는 방향으로 좀 가도록 하고 집안일이 빵 터져가지고 막 다 휘말려들까봐 좀 걱정이면은 어른들한테 말을 하거나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180만원 빚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왜 사촌동생의 휴대폰에 불법적으로 접근까지 해야만 했는지가 우려스러운 거잖아. 그쵸? 이미 공식적인 루트는 다 꽉 찼다 놓고 봐야겠죠. 아니면 뭐 사촌 언니가 뭐 도덕성이 뭐 결여돼 있어서 자기 명의로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초장부터 사촌동생 걸로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자기 거는 그냥 뭐 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거는 좀 사촌언니랑 얘기를 좀 나눠보든가 어른들한테 말을 하든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좀 상투적인 답변이었죠? 어랏 왜 어째서 눈물이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느티나무 밑에 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7일 해병대에 가게 돼버렸습니다. 제 의지로 가는 거지만 가기 싫은 건 기분 탓이겠지요? 한 달 전 가슴 쪽 늑골뼈 골절, 왼손 약지 손가락 인대 끊어짐, 허나 해병대 부심을 부리기에 저는 갑니다. 떠납니다. 저 넓은 세상으로 다함께 차차차. 제 힘이 되어주신 인류 스트리머 침착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사연을 남깁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망하지 말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요즘 군대 옷도 줘 재워줘 밥도 줘 살려줘 다친 것 때문에 혹여나 신체 검사할 때 쫓겨날 거란 생각도 들지만 일단 들어갑니다. 병무청에서 이 사연을 보는 건 아니겠지 요구르트. 아 주펄님께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럼 군밥 비타우스. 그러니까 사연 전체가 그냥 이거예요. 몸이 좀 아픈데 해병대를 간다. 이게 끝이에요. 잘 다녀오시고요. 저 뭐 이미 결정됐는데 17일날 뭐 이제 정해져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뒤늦은 조언입니다만 제 주변에 친구가 해병대 출신이 많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해병대 전우회 때 막 소환하거든요. 그거 도망 다녔어요. 오히려 해병대 나오면 귀찮아집니다. 진짜 가서 해병대 정신으로 똘똘똘 무장돼 있으면은 그런 어떤 친목단체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다면은 해병대 부신보다 좀 더 뭔가 소환되는 일이 많고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왕십리로 나란 편지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이죠. 특별히 청취자 알파카 미미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자, 문제 낼게요. 자동차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요? 엄마! 이번에도 빵점 받았어! 으이구, 넌 누굴 닮아서 머리가 텅텅 비었니? 어! 톤톤! 본격 두뇌 플레이 퍼즐 RPG 톤톤 용병단! 에이, 시금치 맛없어! 갖다 말해! 야!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야! 어! 톤톤! 두뇌 싸움에 지쳤을 땐 필살기로 완밤! 톤톤 용병단 디에고의 분노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가위! 이 소리는 벌트부야! 네? 벌트부요? 벌트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호랄랄랄랄랄랄랄 싯다운 코미디를 하고 호랄랄랄랄랄랄 간초라고 검색하지요!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전 11시 43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아리송의 수수께끼였죠. 자동차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자, 정답은 차가운데! 차의 가운데니까 차가운데. 차의 가운데, 차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이겠죠?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리송해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사생스타님의 팬인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6년 전 뇌종양으로 투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면제 받았거든요. 암튼 교수님들께 경과도 보고하고 MRI 찍으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라는 점입니다. 17살까지는 어린이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데 6년 전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기에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제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라 꿋꿋이 다니는 중이 어떠랬죠? 그런 제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주위 시선이 점점 신경 쓰입니다. 꼬꼬마 아이들은 저 아저씨는 뭔데 여기 있지? 이러는 시선을 보내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검사 끝내고 뽀로로 밴드를 붙여주실 때면 수치심이 극에 달합니다. 사실 원한다면 성인병원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이곳의 교수님들이 정말 좋습니다. 당장의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린이병원 안에서의 이런 시선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묘수가 없을지 알려주세요. 그럼 비타우스 출신이에요. 어린이병원은 MRI 찍을 때 아이돌 노래도 틀어줍니다. 근데 이게 굳이 어린이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좀 그 어린이 상대할 때 더 좀 진료를 잘 하시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많은 건가?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어린이 병원이 있는 이유가 그 어린이 치과도 있거든요? 소영이가 어린이 치과 가는데 거기는 그 선생님이 되게 그거를 잘 해주신대. 어린이가 이제 막 그 치과 막 공포스러워하고 하는 거를 잘 달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일이니까 어린이 치과는 막 그런 것도 있고 사탕도 주고 막 다 끝나면 뭐 잘했다고 사탕도 주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뽀로로 밴드처럼 막 뭐도 주고 막 해서 이렇게 병원은 너무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고 뭐 가면은 뭐 좋은 것도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3살 대학생 이분이 어린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다니는 건데 이게 어린이 병원에서 계속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해도 된다고 한다면 뭐 다녀도 뭐 별 그 없지 않을까요? 뭐 어린이 병원이라고 뭐 진료를 뭐 간단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6년 했으면은 저도 저 같아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잘 모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그거지. 제가 너무 여기가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게 됐습니다. 어떻게 큰 데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 어른들 다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냥 계속 진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면 뭐 밴드 같은 건 제가 챙겨올 테니까 뽀로로 밴드 대신 그냥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생각해보니까 뇌종양 이거 투병 6년이면은 되게 그 큰 병이잖아. 그쵸? 이런 거는 뇌종양 같은 거는 낫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낫나? 계속 치료를 받으면? 몰라요? 아무튼 힘내시고 뇌종양 투병 그 잘하셔가지고 꼭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침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침디 연걸전 삼국지 14등 삼국지 게임을 하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아 수년 전에 거의 미쳐 살았던 삼국지 11을 다시 꺼내들고 재밌게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극성 촉발라서 그런지 시나리오를 즐길 때 유비 세력이 아니면 도저히 뽐뿌가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삼국지 덕후이기 전에 악성 불빠라 블리자드 게임이나 삼국지 게임이 아니면 손도 안 대는데 요즘 히오스도 재미없고 하스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11을 오래도록 즐기고 싶은데요. 유비 말고 다른 세력을 플레이해야 오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비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밥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법. 이거 이렇게 돌았잖아 옛날에. 그쵸? 막 뭐 라면을 먹을 때도 나는 야간 근무자 밤에 뭐 7시간 근무 후에 와가지고 먹는 밤참 소중한 밤참. 근데 보급이 눈길 때문에 그 보급이 안 돼가지고 2주일 만에 오랜만에 먹는 라면 이런 식으로 막 빙의해서 먹잖아. 그쵸?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물도 막 미지근한 물로 일부러 타. 물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정을 해서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먹어. 약간 과자처럼 한 3분의 1은 과자처럼 돼 있는데 그걸 막 맛있게 먹어. 극한 컨셉으로.
약간 미지근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삼국지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코웨이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삼국지 게임할 때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을. 내가 장각이다? 이 혹세부민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 손견, 아니 손책을 할 때도 아 내가 원술한테 옥세를 맡기고 내가 지금 자그마하게 이게 기업을 세웠는데 이걸 이게 번창시켜야겠다. 중간중간에 그 아버지 손견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막 손책의 어떤 성향 사람들 막 갈구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나오면서 그렇게 해야죠. 좀 몰입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요. 극성 촉바예요. 그리고 불바예요. 그러면은 촉바기 때문에 딴 거를 이제 좀 하기 힘들잖아. 유비 진영을 좀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유비 진영이 질린 거야. 그치? 그래서 유비 진영이 질렸기 때문에 딴 걸 해보는 건데 유비 진영을 하되 안 질리는 걸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워크 삼국지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새로 나오게 됐고 워크 삼국지라고 워크래프트 3 유지맵 세팅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유비나 뭐 관우나 골라서 하세요. 워크 삼국지라고 있었어요. 그런 류거든? AOS인데 세 진영이야. 진영이 세 개야. 그래서 삼국지처럼 3등분이 돼 있고 각 진영에서 5대5인가 7대7인가 막 아무튼 그렇게 해. 그래서 각 나라를 견제하면서 싸워. 막. 그러니까 롤을 하는데 진영이 두 개잖아. 진영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 3대3대3이래. 3대3대3. 아직 내정도 할 수 있어. 문과는 내정도 할 수 있고 그 크립들이 뭐더라? 막 황건적이나 막 그런 거 있던데 막 동탁도 있고 막 저도 막 한 다섯 판인가 밖에 안 해봤거든요. 당연히 나는 뭐 장비나 이런 거 뭐 올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막 잡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미친 말도 안 되게 센 놈 가로치고 워크 삼국지 할 줄 아는 놈 걔 만나가지고 그냥 다 썰려. 그거랑 옛날에 야인시대 있었죠. 야인시대 쌍칼, 김두한, 뭐 하야시 뭐 이런 있었어 옛날에. 알죠? 야인시대는 알죠? 솔직히 신마죠? 구마죠? 하야시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데몬헌터였나? 블레이드 마스터였나? 나미코도 있었나? 마루오카 경부. 마루오카 경부.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줄리엔 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짐디. 제가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그 고민은 바로 삼성의 충성 고객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애플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10년 넘게 삼성 휴대폰만 쓰다가 작년 1월부터 아이폰으로 갈아탔더랬죠. 아이폰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갈아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본 유튜브에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와우! 순수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폰으로 아무튼 그렇게 아이폰을 쓰게 됐는데 정말로 나가 개불편하더군요. 속으로 온갖 쌍욕을 해대며 약정 2년만 끝나면 무조건 갤럭시로 돌아간다고 다짐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펜슬 게다가 최근에 구매한 애플워치 5세대까지 오라는 여성분들 안 오고 애플 제품들만 저를 중앙에다 놓고 연성진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맥북까지 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삼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방장님이 애플을 혐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애플과 사랑에 빠져버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플을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맹목적으로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고가 정책을 펼치는 게 이 서순이에요. 이 서순.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애플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별 생각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열받아. 그거 있잖아 그거 기생수처럼 숨어있어. 절대 안 드러나. 근데 행동은 애플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래. 너는 젓가락이 좋아서 쓰냐? 젓가락이 뭐 쇠젓가락이 없으면 나무젓가락을 쓰든 쇠젓가락을 쓰든 뭐 상관없잖아. 근데 쇠젓가락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나무젓가락만 고집하고 그걸 말하는데 자꾸 막 이상한 논리로 막 퉁칩니다. 아니 아무 휴대폰이나 상관없으면은 항상 말은 아무 휴대폰이나 상관없어. 근데 아이폰을 써 항상.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애플펜슬 여기까지 갖춰놨으면은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처럼 애플 생태계가 구축이 돼버렸어요. 이러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세요. 아니 본인이 쓰면서 만족을 느끼는데 왜 굳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래? 맥북까지 사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 지금 채팅창에는 애플이 자꾸 도배되고 있네요. 애플 저 이모티콘 너무 열받는 게 기존 소스에다가 최대한 손 안 가게 만들려고 위에 사과 꼭지를 겹쳐놓은 게 너무 열받아. 옛날 그 짜치는 그 디자인 느낌이라서 너무 열받아 나는 저게. 쭈키 마우스는 괜찮거든? 저 애플이 너무 화가 나 나는. 그리고 저 우는 거 있어. 우는 그 이모티콘. 우는 이모티콘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열받아 이거 우는 이모티콘. 이거 진짜 화가 나. 다음 사연 가드질러님의 사연입니다. 비타르 침디 왕날편을 매일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달쯤 전부터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집안 고이 잠들었던 헬스 사이클을 다시금 베란다로 끄집어내서 매일 밤 9시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앞동 창문에 항상 어느 아저씨가 서서 저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검은색 추리닝으로 추정되는 바지에 하얀 러닝을 입은 채로 저를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10분, 20분을 타도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고 있는 아저씨. 불쾌하냐고요? 아니요. 그 아저씨와 어느새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사이클을 타던 중 아저씨가 안 보여서 아저씨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사이클을 안 타면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요즘에는 저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남자 대 남자라서 만나러 가기도 좀 모호합니다. 하루에 몇 분 보는 걸로 앞동 아저씨와 교감이 가능해져 버린 저.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와의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럼 비타우스. 이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스토리? 누가 말을 안 하는데 계속 하는 거. 아 브로큰 그 돈가스 그거 뭐죠? 브로큰 뭐 백마운틴 뭐 있어 돈가스 얘기. 연돈 그거 있었어. 연돈 그 만화. 그게 브로큰 백마운틴 그 패러디한 거예요? 난 그거 영화는 안 봤거든? 나 그래서 난 만화만 봤거든? 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거야? 나 그래서 스토리 와 오진다 막 하면서 봤거든. 나 연돈 그 기다리면서 텐트 치고 가는데 추우면 안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막 그 있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만화 꼭 보세요. 연돈 뭐 브로큰 백 마운틴 만화 해가지고 검색해서 보세요. 그거 진짜 개웃깁니다. 그분이 그린 거 다 재밌어. 그 막 여자가 출근길에 막 똥 참는 것도 있어. 그 유미의 세포들 느낌으로. 아 이거 사연을 말을 안 했네요.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와의 친분을 쌓을 수 있냐면은 사이클을 하다가 딱 눈이 마주치면은 그 준비해놨던 그 도화지를 딱 펼쳐서 보여주세요. 지금 이곳으로 오라고. 다음 사연입니다. 오로지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3개월 전 저는 면접을 위해 간사이 공항에 갔더랬죠. 당시 해외에 나온 것이 처음이라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용지 작성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밝은 블루톤과 흰색이 어우러진 제복을 입은 귀여운 직원분께서 다가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맙소사 침대는 냄새에서 색깔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분에게서는 너무나 순수한 하얀색의 향기가 났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긋나긋한 어조로 상냥하게 물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면접 끝나고 관광을 잠시 하려 한다니 힘내라는 손 제스처를 취하며 싱긋 웃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다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허나 그 사이 간사이 공항을 몇 번이고 들렀지만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분도 한국인이라 믿고 왕날편을 통해 꼭 찾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침디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간사이 공항이면 뭐야? 일본 사람이야? 간사이 공항에 있는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한국인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일본은 한국인 많이 가니까. 그치? 찾지 마세요. 서로 슬퍼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오장방님의 사연입니다. 침지 반갑습니다. 곧 20학번 새내기가 되는 남침청자입니다.
저는 TV를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시청한다 해도 바둑 대국 방송을 보거나 2000년대 스타크래프트 경기 다시 보기, 동물 다큐를 주로 봅니다. 예능도 오래전 종영한 옛 예능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새내기, 제 또래 친구들과 너무도 다른 취향 때문에 아싸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러다가 대학 OT 때 자기소개로 취미를 소개할 때 다큐 보기, 스타크래프트 하기 같은 말을 하여 갑분싸가 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의 취미나 유행에도 관심을 갖는 편이 좋을까요? 아님 이대로 제 취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싸는 되기 싫은데 침지 도와줘잉.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둑 그 인터넷 생방송 하시는 분이 바둑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청자가 저 청소년인데 바둑 어떻게 해야지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데니까 갑자기 대뜸 그분이 왜 바둑을 하려고 그러냐고, 딴 거 하시라고, 바둑하면 친구들 다 없어진다고, 그 나이에 맞는 그 놀이를 해야지 아무도 안 하는, 그 또래 아무도 안 하는 바둑하면은 친구 못 사귄다고 막 뭐라고 하셨어. 어? 롤이나 배그 하러 가라고. 그래, 나도 보면서 좀 극단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좀 공감대 형성이 좀 있어야지 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쵸. 다양의 시대 2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면 갑자기 친구들은 막 갑자기 재밌게 막 놀면서 롤 드립하면서 막 뭐 야 너 막 안경 막 여러 개 겹치고 막 야 막 마스터이 같다 막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뭐 마스터의 이의 가치를 모르는 녀석은 썩 꺼져! 막 이러면서 막 대항의 시대 2 드립하면은 갑자기 갑분싸되고 그죠? 갑자기 진짜 정색하면서 꺼지라는 얘기인 줄 알고 술림 제독은 적당히 합시다 이래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옛날 경기 다시 보기 봐도 되는데 최근 것도 하나 즐겨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은근히 웃기네. 왜 웃기는 줄 알아? 니들이 알고 있어서 그래. 조정현식 대나무 조이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조정현식 대나무 조이기, 부위건담식 대나무 조이기 이제 나왔다 국기봉식 땡이더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요즘 친구들도 아는 거 조금 좀 섭렵하셔가지고 노세요. 박목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서울 사는 24살 묵직한 대학생입니다. 고민이 있어 사연 남깁니다. 저에겐 자꾸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매 끼니마다 먹자마자 설거지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어림도 없지 더 이상 사용할 식기가 없거나 설거지통에 이상한 부유물이 마치 스포닝풀이 되기 전엔 절대로 설거지를 안 합니다. 빨래도 돌려놓고 세탁기에서 꺼내 말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2, 3일 숙성시키고 숙성이 끝나 꺼내보려고 하면 또 냄새가 나니까 다시 세탁하기는 귀찮고 그냥 헹굼만 누르고 말려서 입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학교 과제도 제출 전날 부랴부랴하고 시험 공부는 당연히 전날에 벼락치기 합니다. 이게 작년에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습관인데 뒤로 미루는 습관 고치는 걸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서 고민이 더 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미루는 습관을 고칠 방법이 있다면 알려줘잉. 이 사연도 작년 가을부터 써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씁니다. 이거는 기안84는 오히려 좀 빠릿빠릿하게 하고요. 정확하게 접니다. 지금 이 사연. 정확하게 져요. 설거지 완전 쌓여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만 하고, 그러니까 나 자취할 때 항상 이랬어. 빨래도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만 하고, 막 설거지 안 해가지고 막 진짜 막 뭐가 막 떠다니려고 할 때 그때 하고, 찬장 열어보면은 스팸 볶음밥 한다고 숟가락을 막 폈는데 그 따놓고 뚜껑만 닫아놔가지고 거기에 코팅이 돼 있어. 초록색으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침 묻혀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캔을 따면은 상온에다 보관하면 그냥 그렇게 돼요. 아 침이 아니야. 왜냐면 볶음밥 하려고 쎄 스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퍼가지고 넣은 거거든. 그냥 상온에다 놔서 그래. 거기 코팅돼 있고. 그리고 웹툰 할 때도 진짜 아이디어가 빨리 나오면은 아 여유 있으니까 놀아야겠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닥쳐서 하고. 그러니까 항상 외줄타기식으로 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도 전날 벼락치기. 그러니까 이게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고칠 방법을 모르겠어요. 단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안 고쳐도 어찌어찌 사라집니다. 안 고쳐도.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요술공주 민키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는 29 직장인입니다. 저는 만성 구내염을 앓고 있습니다. 때는 학창시절 입병이라고 하는 구내염을 항상 달고 살았죠. 인터넷이나 병원이죠. 인터넷 병원에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수면 부족이 문제다, 비타민이 부족하다 같은 크게 와닿지 않는 얘기만 해주시는데, 비타민을 사발로 먹어도 하루에 12시간을 수면을 취해도 어김없이 올라오는 구내염 때문에 오라메디를 비롯 침디가 리뷰했던 액체형 치료제까지 안 써본 약이 없을 지경입니다. 자, 옛날에 했던 거 뭐였더라? 구내염 그거? 각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아, 아프니 벤큐. 아프니 벤큐야. 그거 좋았어. 근데 다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막 세진 않았는데 처음 했을 때가 완전 직방이었어. 효과가 직방이라는 알보칠도 많이 써봤지만 최근에 농도가 약해졌다는 소문이 사실인 건지 이제는 알보칠을 발라도 아픔만 더할 뿐 빨리 낫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와 긴장이 극에 달해있던 이등병 시절에는 구내염이 구내강 내 동서남북으로 발해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더니 당시 선임이 넌 표정이 왜 그러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불만이 있는 표정이냐? 며 질타를 했을 정도입니다. 침디도 구내염으로 고생을 해 피콜국물까지 바르는 미친 짓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내염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침착맨님과 침청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사옵니다. 아, 구내염이 계속 있는 상태로 산다는 건 진짜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한대. 그냥 약이 따로 없고 본인이 컨디션이 좋아야지 낫는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치? 수면 부족이나 뭐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만성이라 가지고 뭐 약을 발라도 다시 또 되고. 구내염 같은 거는 진짜 한번 나오면 너무 불편해. 이거 어떻게 뭐 고칠 방법이 병원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겠죠? 수시로 리스테린 하면은 그래도 낫는 속도가 빨라요. 프로폴리스인가 그거 입 아, 맞아. 프로폴리스도 있었는데. 뭐 발라보셨겠지? 염증 지수가 높은 것 같은데 크론병이나 다른 병 의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구내염 경희대 구강내과가 제일 잘 봐요. 월수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거 보니까 경희대 구강내과 담당자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내염 있으면은 자꾸 그 구내염 상처 부위로 자꾸 혀가 가요. 혀가 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질러. 혀로 문질러.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여서 계속. 그리고 입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 문질러. 그렇게 된다니까? 몸 관리하면 나아지긴 함. 뭐, 기본적으로 몸이 약할 때 많이 나는 거라. 이건 전 해결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 경희대, 그, 내과 한번 가가지고 월수금에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린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올해로 서른 되는 청년입니다. 저는 꿈이 있는 삶을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약 3년 전 무던한 노력과 준비 끝에 작은 사업체를 하나 창업하게 되었고 2년 반의 운영 끝으로 작년 5월경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애정을 갖고 열심히 했던 일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빚이 생겨버린 겁니다. 열정이 많은 첫 사업인 터라 욕심이 과했을까요? 순수익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쏟아붓게 되었고 확장한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니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크고 작은 대출이 여기저기 걸려있었고 사업을 접는 시점에 대출금을 전부 모아보니 금액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한 달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생각이 정리되고 멘탈이 회복되면서 문득 이봉원 씨가 지인분들과의 식사에서 남긴 명언이 떠오르더군요. 야! 내가 빚이 7억인데 7억이든 7억 50만 원이든 그게 그거지! 라고 말하고는 식사값을 전부 계산했다고 하십니다. 그래 맞아. 한번 갚는 거 뒤지게 갚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집에 있는 얼마의 빚까지 함께 갚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약 1억 원의 빚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2년 반짜리 빚 갚기 프로젝트는 현재 8개월째 진행 중이며 꽤 많이 줄어든 빚을 보고 뿌듯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을 공유하고 여러 힘든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세상에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과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나만 힘들다는 생각, 외로운 생각은 접어두시고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즐거움을 주시는 침펄 두 분을 비롯하여 침투부 유니버스 식구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1월에 모든 빚을 청산한 후에 편지 한 장을 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방송하시긴 하시겠죠? 방송 안 하면 유튜브에라도 올려줘잉? 그런 비타우스. 아,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으셨는데
빚이 1억 정도가 생겼고 그거를 꽤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왜 2022년에 모든 빚이 청산되는 거지? 이미 기존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빚까지 합쳐버려서 그런가? 8개월 됐을 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어? 8개월 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2년 2개월, 2년 4개월을 더 하시지? 이랬지. 집에 뭐 빚까지 해가지고 같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면서 계속 재기를 꿈꾸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봉원 씨 이야기 감명 깊게 들은 거 보면은 새 사업 한 걸 수도 있어. 새 사업으로 갚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빚 갚기 프로젝트가 사업은 아니겠죠? 근데 모르지. 한번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두 번째라고 안 될 법은 없지. 첫 번째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쵸? 더 보완을 하면은 이번에 따서 갚으면 되잖아. 자, 아무튼 뭐 힘이 되는 사연이었고요. 좀 뭔가 훈훈해지면서 오늘 왕날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엄마! 이번에도 빵점 받았어! 으이구, 넌 뚱을 닮아서 머리가 텅텅 비었니? 어! 톤톤! 본격 두뇌 플레이 퍼즐 RPG 톤톤 용병단! 에이, 시금치 맛없어! 갖다 말해! 야!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야! 어! 톤톤! 두뇌 싸움에 지쳤을 땐 필살기로 완방! 톤톤 용병단 디에고의 분노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갈리! 이 소리는 벌트부야! 네? 벌트부요? 벌트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호랄랄랄랄랄랄랄랄 시다운 코미디를 하고 호랄랄랄랄랄랄랄 간초라고 검색하지요!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